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여러분들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하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결하기 쉬운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로 떨어진 모티브는 정말 실처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이 연결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도 조금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더라 이렇게 저는 조금 특이하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티브를 쭉 정렬을 할 거예요. 모티브 정렬된 상태에서 윗부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흰색을 가지고 왔어요. 흰색으로 여기 아랫단하고 같이 같은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긴뜨기 기둥코를 해주시고 사슬 세 코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코를 더해 줄게요. 두 코가 되었으면 옆에 코에도 이렇게 아랫단 한 면 뜬 것처럼 똑같이 한 개 긴뜨기 세 코씩을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 코가 진행이 되었고 옆부분에도 계속해서 끝부분까지 이 사이사이마다 한 개 긴뜨기를 전체 진행해주세요. 이 자투리 실은 마지막에 완성하면서 이렇게 같이 떠주면 뒤로 다 숨겨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떠주세요. 세 코가 됐죠? 세 코씩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 코가 됐으면 이제 모서리 부분 아랫단 모서리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대로 진행을 해주세요. 한 개 긴뜨기 세 코, 사슬 세 코, 한 개 긴뜨기 세 코. 이 상태로 보시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해줄게요. 왼쪽으로 똑같은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모서리 한 부분에는 지금 한 번에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해줬어요. 모서리에는 원래는 이렇게 V자처럼 세 코, 사슬 세 코, 한 개 긴뜨기 세 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완성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모서리에는 한 개 긴뜨기 세 코, 사슬 세 코, 한 개 긴뜨기 세 코가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이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사슬 세 코인데 사슬 세 코 중에 한 코만 해줄게요. 한 코만 했어요. 이 상태로 한 개 긴뜨기 할 때처럼 코를 감아줍니다. 코를 감아준 상태에서 옆쪽에 이렇게 돌려볼게요. 옆쪽 모서리가 보일 거예요. 한 코만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옆쪽에 한 개 긴뜨기를 해주세요. 한 개 긴뜨기 이제 세 코 해줄 거예요. 두, 세 코. 이렇게 세 코가 된 다음에는 이 진행 방향하고 아까 방금 전에 진행했던 부분을 연결을 하면서 떠줄 건데요. 이 연결 부분을 여기 한 개 긴뜨기와 한 개 긴뜨기 사이. 지금 한 개 긴뜨기 이렇게 만나지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한 개 긴뜨기 지금 세 코가 되었으니까 이 반대편 부분에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실을 빼뜨기로 가지고 올게요. 다시 여기 한 개 긴뜨기 세 코 건너뛴 다음 이 빨간 부분에 그대로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해주세요. 이 한 개 긴뜨기의 사이사이마다 한 개 긴뜨기에 이 세트를 해주시고 위쪽에 두 번째에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빼뜨기로 실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보이죠? 이 틈이 보이면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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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결을 쭉 해줄게요. 안개긴뜨기 세코. 저는 이렇게 잡고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티브를 반으로 두 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내 쪽에 보이는, 앞쪽으로 보이는 모티브를 잡고 안개긴뜨기 세코. 하나, 둘, 세코. 세코를 해준 다음에 반대편에, 맞은편에 있는 안개긴뜨기의 세코 윗부분으로 빼뜨기를 해줘요. 다시. 이렇게 해서 세코. 이렇게 해서 연결을 쭉 해줍니다. 코가 되었고 맞은편에 연결 세코가 되고 마지막 코에 연결. 그리고 이쪽도 여기서 보면 모서리잖아요. 여기 모서리도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모서리에 안개긴뜨기 세코. 이번에는 사슬 3코 부분인데 우선 사슬 3코 중에 하나를 뜬 다음에 이렇게 펼쳐보면 이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펼쳐보면 지금 사슬 1코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옆부분에 옆부분 사슬 부위에 그냥 넣어줄게요. 위에서. 그리고 빼뜨기 연결된 거예요. 빼뜨기를 하면 사슬 두 번째 코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슬 한 번만 해주세요. 사슬 하나,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고 그대로 여기를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개긴뜨기 3코 옆으로 안개긴뜨기 3코 세트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줄게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 연결되는 부분만 빼뜨기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 부분들은 다 반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와서 꺾어서 사슬 안고 해주고 쭉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별거 아닌데 직접 해보 눈으로 그냥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슬 세 이쪽 부분은 아직 연결이 안 됐으니까 사슬 세 코를 해주시고 그대로 편물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대로 사슬 안개긴뜨기 세 코를 해주세요.
끝부분에 모서리 사슬 3코 해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쭉 더 이어서 하실 분들은 여기 이쪽 연결되는 부분은 사슬 1코만 해주시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D자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연결하겠다 하면 이거 그대로 이 패턴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요거를 하나를 더 만들면 이 아랫단만 비워진 상태일 거예요. 그대로 이거 연결했다 치고 요렇게 연결이 된 것처럼 해서 여기를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이 부분들은 그냥 이 밑에처럼 그냥 쭉 한 줄로 연결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세 번째 코를 뭐 여러 개 모티브를 여러 개를 쭉 뜨신다 하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 지금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사슬 3코, 하나, 둘, 3코를 해주었고 한계 긴뜨기 3코를 더 해줄게요. 3코가 돼서 이렇게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을 쭉 한 번에 떠가지고 오는 그런 패턴이에요. 다른 부분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해보면은 아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쭉 해줄게요. 3코가 되었으면 이렇게 각 부위마다 한 개 긴뜨기 3코 이렇게 3코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에 이제 이 연결 부분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 부분 여기 사슬 1코 해줬던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해줄 건데 이렇게 뒤로 돌린 다음에 그대로 이 끝부분에 모서리 1개 긴뜨기 3코를 해주세요. 1개 긴뜨기 3코가 되었으면 다음에 사슬 3코 해줄 차례잖아요. 이 사슬 3코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첫 번째 사슬은 얘 거예요. 하나는 얘 거. 두 번째 사슬은 이 사슬 1코를 해주었던 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떠줄게요. 얘 거. 이 오른쪽 모티브 하나, 중앙 부분 하나, 그리고 여기에 사슬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해주고 이거는 왼쪽에 있는 모티브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음 부분 모티브에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중앙 부분이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보이시나요?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고 이 반대편도 똑같이 여기에다 걸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를 이 중앙으로 이렇게 걸어주셔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조금 이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패턴의 변화 없이 한 개 긴뜨기 세 코씩을 반복을 해줄게요. 모서리 부분 하나 둘 셋 계속 지그재그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 마지막 이 처음 시작한 부분이죠. 여기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모서리를 해서 사슬 세 코를 해서 첫 번째 기둥코의 윗부분 거기에 연결을 해주고 실을 끊어줄게요. 자, 제가 이거 뜨다 보니까 이 아랫부분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랫부분도 여기 부분을 연결을 해주면서 해줄 건데요. 한 개의 긴뜨기 세 코로 시작할게요. 이 세 코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 세 코가 된 상태에서 여기 모서리 말고 이 옆부분에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을 해주고 다음 부분에 한 개의 긴뜨기 세 코 해주세요. 한 개의 긴뜨기 이렇게 세 코 해준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부분의 뒷부분에 연결해 주었어요. 빼뜨기로 연결해 주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아래 여기 옆에 있는 단처럼 똑같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이걸 반복을 해줄게요. 우선 저는 아까처럼 이렇게 반을 잡고 해볼게요. 해준 다음에 반대쪽에 빼뜨기 다시 연결해주고 그리고 빼뜨기 다시 연결해주고 여기 빼뜨기 끝부분에 다시 빼뜨기 모서리 부분 다시 한 개 긴뜨기 세 코까지 떠주시고 세 코가 되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한 코 해주세요. 펼쳐보면 여기 이렇게 중앙 부분 쪼르륵 연결이 된 상태고 펼쳐봤을 때 여기에서 이 여기 윗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된 상태잖아요. 여기 사슬 한 코 되어 있는 부분에 또 똑같이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실을 가지고 와서 빼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사슬 한 코. 여기 똑같죠?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사슬 한 코, 빼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해준 다음에 여기 직각으로 돌아와서 한 번 더 해줍니다. 한 붓 그리기 형식처럼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얘 순서만 조금 처음에만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셨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해주시고 이 모서리 부분 끝에 사슬 한 개 긴뜨기 세 코 해주시고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에 또 이제 모티브가 하나 더 올 건데 모티브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여기처럼 연결하면서 이 맞닿는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개를 더 연결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넘어가는 부분에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세를 안고 중앙 부분에 빼뜨기 안고 연결의 중앙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슬 안고 다시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모서리 다시 한 개, 긴뜨기 세 코, 사슬 세 코, 한 개, 긴뜨기 세 코. 지금 저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 두 줄을 다 감싸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예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왔어요. 이쪽이 시작한 부분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이자 첫 번째 부분이죠. 한 개, 긴뜨기, 세코 해주시고, 사슬 안고, 옆부분에, 또, 옆부분은 앞쪽에서 떠줄게요. 그리고 다시 사슬 안고. 사슬 안고 해준 다음에, 이첫 번째 기둥코를, 실을 잘라줄게요. 자르고, 이 부분을 사슬 한 코를 했으니까 실을 빼준 다음에 아랫부분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죠? 세 번째 코를 밑에서부터 감싸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 똑같은 부분에 이 실이 나왔던 부분 여기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실을 당겨와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완성을 해줄게요. 작은 예쁜 티매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쭉 연결을 더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완성했으니까 여러분도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블로킹 해주시면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완성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예쁜